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코로나19 장기화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올해 2분기에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.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은 약 750억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2분기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입니다. 화물 운송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대형 항공사와 달리 LCC들은 여객 운송에 의존한 탓에 수익을 낼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적자 상황이 이어지면서 TA항공을 제외한 주요 LCC들은 자본 잠식에 빠졌는데 자본 잠식률이 50%를 넘는 상태로 1년 이상 유지되거나 완전 잠식 상태가 되면 국토교통부의 재무구조 개선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LCC들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무상 감자와 유상증자를 잇따라 추진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